관련 회사에 면접을 갈 때마다 독학인 거 너무 티나는데요? 라고 들었다고 하십니다. 아니, 독학이 죄입니까?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종코바입니다. 자, 오늘을 뒤참너 메일을 살펴볼 건데요. 얼마 전에 온 메일입니다. 자, 신청해주신 분 닉네임 없습니다. 내가 왜 이메일을 선택을 했지? 내용이 굉장히 짧은데 강렬해요. 별다른 학원에 다니지 않고 모작이나 습작을 통해서 포토샵을 배워왔는데 포토샵에 관련해서 제대로 조언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관련 회사에 면접을 갈 때마다 독학하셨어요? 독학인 거 너무 티나는데요? 라고 들었다고 하십니다. 아니, 독학이 죄입니까? 자, 일단 신청은 채널 아트를 보내주셨는데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혹시 독학하자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림을 잘 그리시는데요, 맞죠? 사실 이 정도면 그림 실력이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그림 자체가 약간 실무적인 느낌보다는 웹툰이나 본인이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린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긴 하고요. 가장 문제점은요, 사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채널명. 아니 근데 이 얼불충과 마크, 아니 얼불충은 뭐야? 얼굴 불구덩이춤? 마크는 마인크래프트, 온풀. 온풀은 뭐죠? 온라인 플레이인가? 이게 좀 더 밀도가 쌓이고 완성도가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캐릭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만큼의 어느 정도 밀도나 완성도를 채워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독학티를 벗어날 수 있는지 알려드리면서 참견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독학티가 나지 않으려면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실무에 진짜 제대로 활용이 된 그런 디자인, 그런 느낌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쿠키런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요런 느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 정도의 일러스트는 사실 너무 완성도가 높죠. 이건 진짜 너무 잘하셨다. 자, 이걸 보지 말고 약간 요런 느낌 어때요? 딱 요것만 봤을 때 상업적으로 활용이 됐죠. 이건 독학티가 나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또 생각나는 거, 어지런 어때요? 지금 이 부분만 봐도 확실하게 이 텍스트 자체 완성도가 지금 만들어 주신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자, 버블파이터 전체적으로 일러스트도 깔끔하고 게임의 타이틀 엄청 완성도도 높고 예쁘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럼 이것들을 참고해서 바로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온풀이라는 채널명, 이 타이틀명을요, 지금까지 봤던 레퍼런스, 실무에 사용된 그러한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독학티가 나지 않게 그려봅니다. 구도 같은 경우는 가운데로 잡아줄게요. 가운데로 힘을 빡 실어주고 확실하게 이 텍스트가 채널 타이틀 디자인이 되어 있다란 느낌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기울기를 주고요, 좀 입체감이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지금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요, 역시 기존에 신청해주신 분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톤 앤 매너 컨셉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저런 땅 느낌과 잔디 느낌요, 계속 그려나가요. 사실 저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왜 자꾸 그래픽 디자인만 참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엄청 밀려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를 완성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만 봐도 어때요? 이 정도면 면접관 기선제압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정리를 슉 하고 묘사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 배경 깔아주고요, 펜툴로 가볍게 타이틀 디자인을 만들어 갑니다. 사실 독학티를 조금 벗어나려면 색의 대비를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은 어둡게, 밝은 곳은 밝게, 이렇게 스트로크를 활용을 해서 확실하게 이 타이틀 디자인이 눈에 띄게 만들어줍니다. 이 기존 디자인 있죠, 여기에서 밀도를 쌓아야 확실하게 이 면접관을 압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묘사에서는 뭐 입체감, 그리고 그림자, 이런 미세한 빛 느낌까지 잘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만 봐도 확실하게 눈에 띄죠? 그리고 서브텍스트 넣어주시고, 서브텍스트가 잘 보이게 박스 만들고 위치를 조금 조절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청자분이 만들었던 디자인을 참고해서 땅바닥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색감도 조금 더 강렬하게 채도가 높게 만들어줍니다. 힘을 그냥 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에는 마인크래프트 느낌의 잔디로 된 산, 이런 느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역시 빛 느낌 정말 미세하게 넣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독학티를 벗어나는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브텍스트 박스에도 빛 느낌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디테일한 이런 잔디까지 조금씩 표현을 해주고, 어느 정도 힘이 실렸다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러프하게 채워줍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톤을 맞추기 위해서 구름까지 조금 그려줍니다. 이 구름이 약간 텍스트에서 연결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구름에도 음영을 넣어줍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확실하게 힘이 실렸다는 느낌이 들죠? 자,
자, 그러면 이제 짜잘한 배경 그리고 오브젝트 같은 것들을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유튜브 로고를 좀 넣어주고요. 그리고 반짝거리는 반사되는 느낌도 넣어주시고요. 어느 정도 힘이 실렸다면 배경 그리고 추가적인 오브젝트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온프리라는 섬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라인을 조금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배경을 작업할 때 저는 허전한 것 같다 싶으면 일단 태양을 넣어줍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꿀팁인데 태양 넣잖아요. 굉장히 성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려주셨던 스케치를 가져와서 작업을 할게요. 사실 조금 더 이 스케치도 바꿔주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가 메인으로 잡은 건 저 타이틀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서브의 개념으로 조금 먼 거리에 캐릭터가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 줄 건데 구도가 지금 맞지 않아서 약간 아래에서 위를 보는 느낌이죠. 그래서 구도에 맞게 조금 중요한 부분만 만들어 주고요. 캐릭터만 그대로 가져와서 얹어 주고요. 그리고 이 메인 캐릭터 역시 배경만 조금 수정을 해서 기존에 그려주셨던 것과 구도에 맞게 합성을 할 겁니다. 역시나 여기에서도 빛 표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때요? 이렇게 박스의 구도만 바꿔도 확실하게 이 공간에 들어있다란 느낌이 들죠?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독학티를 벗어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계속 위치 조절하고요. 먼 거리에 있는 만큼 색채 원근법에 의해서 조금 파란색 느낌, 뿌연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태양 쪽에서 약간 오존의 느낌 같은 것들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갈매기 넣어주고요. 왜 갈매기가 나왔지? 어쨌든 그냥 넣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 구도를 조금 맞춰주면서 다시 한번 이 캐릭터들의 위치를 배치해주고요. 저도 계속 만지고 수정하면서 어디가 이쁠까, 어떻게 배치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걸 신경 쓰는 겁니다. 디자인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 정도로 파고 들어가시다 보면은 면접관이 좋아할 만한 채널아트 참견 완성입니다.자, 어떠셨나요? 사실 시간만 더 주어진다면 더 독학티를 벗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완성도를 높여주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내기로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다음 참견러도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자, 여러분들 하단 더보기에서 디자인 참견러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디자인, 모션 그래픽 언제든 신청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무료 인트로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크티라는 플랫폼에서 전부 공짜니까요. 한 번씩 들어가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템플릿 마음껏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다음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종코였습니다. 채널 아트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안 그래요?